안녕하세요. 와일드 플라워즈 재밌게 하시고 계신가요? 이번 영상은 처음에 돈을 버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소소한 팁입니다. 미리 재배가 되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면 피시핀 거를 요리해서 파세요. 양을 키우기 전까지는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쉽게 돈을 버는 법 같습니다.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주로 이 피시핀 거를 팔아서 돈을 모았거든요. 다른 음식들보다 재료 모으는 것도 쉽고 재료도 단 두 가지밖에 되지 않아서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. 피시핑거를 만들었다면 마을로 가서 팔면 됩니다. 소피아의 레스토랑에서 팔면 되고요. 한 개당 100을 주니까 10개를 만들어 팔면 1000을 금방 모을 수 있답니다. 하지만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은 역시 양을 기르는 방법이니 가능하면 빨리 목장을 만들어서 양을 기르는데까지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? 다른 음식도 100에 팔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은 만들기가 복잡합니다. 그냥 핏이 핀 거 하나로 집중하는 것이 좋겠네요. 이렇게 1000을 벌었습니다. 참고로 레시피는 이 지역에 있는 땅을 파면 나오는데요. 매일 세 곳에 흙무덤이 있어요. 랜덤하게 나오니 매일 가보는 것을 추천해요. 물고기를 잡을 때는 지렁이로 큰 물고기를 잡을 때 가장 확실하게 레시피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레시피 모으는 것이 가장 번거롭군요. 언제 다 모을 수 있을까요?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